자, 봅시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지문만 찍을 건데, 일단 뭐 여기 1문단 읽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좀 해두자면은, 뭔가 우리가 장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떤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유동 인구가 많아야 돼. 그치?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들러가지고 각종 먹을거리들 아니면 생필품 사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트 편의점 얘네는 사실 유동 인구뿐만이 아니라 그 유동 인구랑 또 임대료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유동인구가 많으면은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임대료 그 많은 유동인구랑 그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그 돈이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금 유동인구가 적더라도 임대료가 훨씬 더싼 데가 있으면은 그게 더 이득이 아닐까? 뭐 그런 것들이죠. 이 입지 이론, 공업 입지 이론도 그런 차원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원래는 공장들이 많이 안 생겨났단 말이야. 그런데 이 급속한 공업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속한, 산업혁명인가? 19세기인가? 아,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유럽에서는 급속한 공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공장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장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득이냐? 가장 손해가 덜하냐,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런 입지이론입니다. 전통적 입지이론은 이제 여기서 안 나왔으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베버부터 들어갈게요. 공업의 입지이론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베버였어. 그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업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현실 세계를 단순화시켰다. 중요한 과정으로 그는 운송비는 거리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며 운송수단 동일하다고 일단 가정을 한 거예요. 간단화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하에서 생산자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공업은 유동인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건을, 공업은 그렇잖아. 원재료를 공장으로 운송하는 운송비 A가 있고요. 이 공장에서 시장으로 운반하는 운송비 B가 있어요. 이 A 플러스 B가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생산비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원재료 값, 뭐 공장에서 만드는 값, 이것들은 사실 여기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죠. 어디에 입지하든 얘네는 일정하니까. 그쵸? 얘네는 일정하죠. 어디에 있든 간에 원재료를 돈 주고 사, 원재료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일정하고, 공장에서 이 원재료로 물건을 만드는 비용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굳이 변수로 둘 필요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변수로 두는 건 운송비죠. 그래서 베버가 이 생산비용이 최소화 되는 장소는 곧 운송비 A랑 운송비 B를 더한 게 최소화되는 장소라고. 그래서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근데 내가 고등학교 생활 땐 경제지리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때는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개꿀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사탐까지 막 관심을 깊게 가지진 않아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야 이거.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베버는 생산비를 운송비, 노동비, 원료비, 동력비로 구분했는데, 자, 이 동력비, 물품의 원료비, 얘네는 생산지 가격, 생산지에서 돈 주고 사는 가격이 만약에 같다면,
같다면 얘네들은 고정이니까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운송비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어요. 운송비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배번은 장소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비용을 운송비라고 봤어요. 그래서 배번은 운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료를 수집하고 최종 상품을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데는 총운송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료 운송비 플러스 상품 운송비, 운송비 A랑 운송비 B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최소가 되는 것이 바로 최소비용이고, 그래서 이것을 최소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의 최소비용 이론은 입지이론의 개념적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여기서는 비용만, 운송비용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요인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불완전한 그런 이론이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을 비판한 것이 바로 뢰슈인데, 뭐 뢰슈, 로슈, 뢰쉐, 뭐 이런저런 이름들로 불려요. 한글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 배번은 운송비만 고려를 했으니까 수요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건을 원하느냐까지 입지 결정에 포함을 하자. 그것이 바로 레슈인데 이 사람은 무엇이냐? 수요가 최대인 지점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입지래요. 그래서 최적의 입지는 시장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최대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서 결정된다는 것이 다. 이건 마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편의점이나 마트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최소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 최대 수요는 여기 안 적을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얘네는 모두 비용 수요 중에 어느 한 요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입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수요랑 비용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여기랑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수요랑 비용이 막 유동적으로 어디 있든만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이 수요나 이 비용만으로 설명을 했다는 게좀 단점이지. 그래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현실 상황에서는 얘는 이론적인 거니까 간단한 이론적인 거니까 이거 모자가 뭐 얼룩져 있냐? 아무튼간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미스 총수익과 총생산비가 일치되는 지점, 즉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된다. 그러니까 얘들처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한계가 있는, 최적의 입지를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스미스는 총수익, 총생산비가 일치되는 지점이 여러 곳에서 발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수요랑 운송비를 생각을 하면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는데, 무조건 단한 군데서만 같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같은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 곳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딱 제로가 되는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헤아리니까, 이윤이 0인 지점을 이윤의 공간적인 한계라고 할 때, 이윤의 극대 지점에서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 안의 지역이 입지가 가능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윤 극대 장소가 여기에요.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 라인이 이윤이 0이 돼. 이렇게 갈수록 이윤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이 곳이 바로 공간적으로 입지를 할수 있는 영역이래요. 이 사람은 어떤 점이 아니라 영역으로 생각을 한 거죠. 입지 가능 장소의 개념인 거지. 최적 입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윤의 공간적 한계 개념인 스미스는 이 구간이 입지 가능한 장소가 된다래요. 된대. 이윤의 공간적인 한계 개념은 이 베버, 뢰슈의 입지 이론과 달리 공간적인 한계 구역 내에
공장에 입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윤 극대점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공간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윤이 발생하는 많은 구간에 입지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최적점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은 어찌 됐건 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간, 즉 최적점은 아니나 최적점은 아니나 이득을 볼 수 있는 최적점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준최적 입지라고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지 장소를 가지고 공업의 입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입지 이론을 전개를 했어요.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면은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인물들 간에 주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줘야 되는데 한 명이 더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건데 호텔링은 다르대. 호텔링은 이걸 확장해가지고 기업이나 상업시설의 입지까지도 설명할 수가 있대요. 이 세 사람은 공업만 가능했는데 호텔링은 상업시설의 입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대. 무슨 말이냐면 호텔링은 비용이나 수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지 인자를 고찰하여 비용, 수요, 비용은 누구였어요? 베버였죠. 수요는 누구였어요? 래쉬였죠. 그리고 수요랑 비용 모두 고려를 해가지고 범위로 생각한 게 스미스였죠. 하지만 스미스, 호텔링은 이 수요랑 비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입지 인자, 이것이 바로 입지 상호 의존 이론인데, 무슨 말이냐면, 호텔링의 입지 상호 의존 이론은 간단히 말해서 지금 지문을 읽기 전에 제가 미리 설명을 해줄게요. 입지 그냥 단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들 이론 있잖아.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 그리고 준최적 이론, 그리고 입지 상호 의존 이론. 보통 입지라는 말을 생략하고 상호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이름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상호의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라는 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 명이 아니어야 되죠. A랑 B라는 놈이 있다고 칩시다. 아래다가 써볼까? A랑 아니다 아니다 옆에다 쓰자. A랑 B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전략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가 결정되는, 즉 상대방의 전략에 의존하여 자기의 전략을 세우게 되는, 뭐 게임 이론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한 기업의 입지 결정이 다른 기업의 입 입지에 의해, 다른 경쟁 기업이죠. 경쟁 기업의 입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계는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갖는 경쟁 기업들이 시간에서 공간적인 위치를 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업의 공간 비치에 영향을 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 줄줄줄 써놨는데 어찌됐건 간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세하게 여기에서 지금 간단하게 이론 설명만 했는데 여기서 예시를 주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얘랑 이 전에 설명했던 거는 조금 다른 느낌인 거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3점짜리 문제를 내려면은 여기에서 내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왜냐면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인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해야 된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보기 전에 얘네를 자세히 읽기 전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여기서는 오른쪽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로 가가지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를 슬쩍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봐주면은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릴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는 게 맞긴 해요. 문제를 지금 확인을 안 했어. 지문만 강의를 찍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요런 게 있어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아이스크림 가게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직선거리가 있고, 이게 중간점입니다. 이게 중간점이고, 거리만이 구매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데가 산다 이거. 이건 편의점이랑 똑같아요. 편의점이랑. 우린 편의점 무조건 가까운 데 가죠. 우리랑 똑같은 거야. 자, 모든 고객은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고객이 직선으로 뻗은 해변길 위에 고루 펴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인구 밀집도는 똑같아요. 그리고 두 가게가 100m 길이의 해변에 위치해 있는데, 이때 고객들이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두 가게가 동일한 판매량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거야? 모든 고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그 가게에 오는 모든 고객이 이동 거리가 최소가 돼야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A랑 B가 이 해변에서 이 100m짜리 해변에서 서로 50m씩 논아 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가장 효율적인 것은 여기를 A가 먹고 여기를 B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 중간점에 있는 것이 양끝점까지 거리가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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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m라 가지고 가장 고객들이 이동 거리가 적은 거죠. 최대 25m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사람은 이제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자, 이제 여기 설명이에요. 여기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이 뭔가 더 돈을 벌고 싶어. B랑 논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B가 갖고 있던 이 왼쪽에 이 상권 있잖아요. 이 상권을 A가 다 먹게 되겠죠. 요 왼쪽 부분을 A가 다 가지고 가죠. A가 개이득이네. 그럼 B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B는 짱나죠. 일단 열받잖아. 그러니까 A가 한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B는. 그러면은 A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B는 조금만 더 이동을 해가지고 거의 다 먹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다 보면은 서로 찰싹 달라붙은 상태에서 내가 얘보다 조금 더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초록색으로 합시다.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게 돼서 A는 왼쪽의 모든 지점, B는 오른쪽의 모든 지점, 여기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이동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서로, 아이고, 씨. 여기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이동하든지 간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득인 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시장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 여기서 A가 만약에 일로 이동을 하면은 A의 수익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먹었지만은 B랑 동일하게. 그런데 일로 이동을 하게 되면 B는 절반보다 조금 더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적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최적인 지점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고객들의 이동 거리가 50m에 가까워지는 최대 50m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적인 입지는 바로 처음에 체크했던 요 부분인데,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들이 더 먹겠다고 싸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해변의 양쪽 끝에 위치한 고객 중 일부 50m를 가기 싫어. 나는 50m 갈 바에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둘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이해를 했나요? 자, 이제 지우고. 그러니까 한번더이 얘기를 하자면은 최적점은 바로 이 중간 지점인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서로 경쟁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중앙에 입지를 하게 돼서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베버. 그러니까 쭉쭉쭉 하다가 1문단에서 베버가 나왔고요. 2문단에서 베버의 이론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비판의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비판을 바로 다음에 이어가죠. 레슈. 그리고 베버와 레슈의 다른 점은 레슈는 수요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최소 비용 이론, 최대 수요 이론 둘다한 요소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데 스미스는 둘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총수익과 총생산비가 일치되는 지점. 그래서 준최적 입지를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세 사람은 공업의 입지를 중심으로 입지 이론을 전개했다면 호텔링은 상업시설의 입지까지도 확장을 시켰다. 이렇게 흐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베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렇게 잡았어야 잘한 겁니다. 베버. 그리고 레슈, 그리고 스미스, 그리고 호텔링. 이 흐름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 사이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이 사람들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연결고리, 누가 누굴 비판했고, 누가 누굴 비판했고, 어떤 애랑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한 놈은 호텔링이죠. 호텔링에서 문제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나머지 애들은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할게요.